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자갈치 시장. 네. 대한민국의 최고로 대형 어시장 자갈시장에 우리가 왔다. 대형 어시장 자갈시장에 우리가 왔다. 왔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혁이 그 친구가 회를 좋아하더만. 가자, 내가 회를 너 먹을 만큼 다 사줄게. 수족관에 있는 거 다 올라라. 자신 있게 가지.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이 회를 많이 먹어야 돼. 이게 회가 건강식이거든. 회가 건강식이거든. 맞지? 그래, 건강해야. 그래서 아빠 걱정을 하지. 맞아, 맞네. 어, 맞네. 아, 지금 보셨지? 맞아, 맞네. 어, 맞네. 아, 지금 보셨어? 아, 처음 봤어요. 콧물이 더 헤르게해서 말이야. 정말. 자갈치 아줌매. 근데 사오 잘 봤습니다. 진짜 사오 잘 봤어요. 잘 봤어. 땡겨봤어요. 잘 봤어. 침대다, 침대. 잘 봤어. 아이고, 참. 네. 아니, 이쁘다. 새해 최고! 새해 최고! 누가 최고? 어휴, 방송을 잘하지. 나 오늘 정말 우리 자갈치 아줌매들이 나를 괴롭히네. 어서오십시오. 이 전문가들이 추천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것저것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한 두 가지 종류. 야, 저기 열봄. 와, 진짜 싱싱해 보인다. 이거 굉장히 맛있는 거야. 아, 이거는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맛있지. 오, 전어. 요즘 전어가 괜찮지? 아니야, 아니야. 광어 작은 거. 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오케이. 야, 원혁이 오늘 생일이다. 특이하다. 감자랑 괜찮아. 아이고, 어서 있어. 아,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젊으십니까? 저요? 예. 어리지. 아니, 좀 아버님 뭐 좀 달라진 거 모르시겠어요, 어머니? 그래요, 아니 많이 달라요. 10kg 뺐어요. 맞아요. 10kg. 오늘 잘 키우느라. 너무 자주 와요. 어. 집에 내 완전 팬이에요. 앞으로 딸내미, 아들내미 저 안 보냅니까? 차이. 어디를 안 보내? 장가. 시집, 시집. 시집을 보내야지. 가라 그래, 또 조금 이따 가겠다고 그러는 거. 아, 그래요? 너무 예뻐서 빨리 보내주소. 예. 빨리 보내주소. 예. 해가 올 거니까 좀 넓혀라. 아, 오셨네. 이야, 벌써 와. 딱.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지? 가자, 가자. 요즘에 이제 면치기라고 하지. 회치기야? 근데 그걸 이제 회치기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서. 오, 이건 회치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회치기요. 아, 된장을 찍어 먹는구나, 쟤는. 네, 너 회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된장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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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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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 이게 밑에 층에 다갈치 아줌매들이. 오는 내내 결혼은 언제 시켜, 결혼은 언제 시켜 이랬잖아. 어? 정말 팬들이 많구나. 아마 결혼을 이렇게 응원받는 사람은 우리가 최초일지. 그러니까. 난 못 들었어. 나는 그 말이 너무 고맙게 들리고. 그치? 못 들었다. 잘 살아야, 예쁘게 잘 살아야 되겠다.
보니까 다 엄마 팬이에요. 나도 모르게 국민 장모가 돼버렸어. 왜냐면 엄마가 언역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랬잖아. 가장 큰 거는 이제 어머니께서 미스터트롯2를 나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어. 가장 큰 지원이었고.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절대 못 왔고, 결혼은 아직도 먼 미래였지. 그러니까. 이게 일당이라는 거야, 일당. 모든 범죄는 모사 꾸며가지고 일어나는 거거든. 한 팀이 팀을 이루었어. 거기에 난 모르고 있었어. 근데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 나도 그걸 껴야 되는데 못 낀 게 내 한스러워. 지금 그럼 껴줄게. 조직위원장으로. 가을쯤에 날씨 선선해지면 부모님하고 같이 식사 한번 해야지. 아, 그 생각만 하면 되게 떨리네. 크리스마스 앞 전에 하면 되겠다. 올해 안으로. 아니 근데 그 내년에는 어쨌든 뭐 결혼식을 해야지. 하잖아요. 결혼식을 해야지. 4월 달에. 모든 게 4월 달에 이루어졌어. 내가 코미디언으로 들어간 게 N본부에 들어간 게 4월 달이야. 나도 생일이고 4월 1일 날 수민이 4월 13일이고 결혼식은 4월 말쯤에 4월로 꽉 채워갖고 4월 무슨 축제로 그냥 결혼식을 해야지. 하잖아요. 혹시 생각하시는 그런 컨셉이나 뭐 이런 혹시 그런 게 있으신지. 컨셉이 어딨어. 결혼 시키는데 그렇게 하는 거지. 뭐 하시고 싶은 원하시는 그런 어떤 내 그림이나. 내 딸이 결혼한다면 이런 결혼식? 이런 거 상상하는 거 있을 네. 것 같아. 이랬으면 좋겠다. 아 근데 우리 아빠는 내 딸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지금 급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나 그런 걸 생각해. 원래 주위에 내 친구들 자녀들 결혼시킬 때 보면 남자 쪽 집안이 하자는 대로 하더라고. 근데 지금 오빠 부모님은 수민이 부모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하시고.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 수 있어. 정말 트러블이 없이 잘 이렇게 할 것 같아. 다른 집들은 결혼할 때 양쪽 집안에 기싸움도 있고 트러블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서로 양보하잖아 지금. 저희 부모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무조건 아버님께서 하자는 대로 해라. 근데 저희도 그 전에 이미 우리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된다면 아버님께서 그동안에 연예인으로서 얼마나 이제 많은 축하를 받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아버님께서 이렇게 잘 만족하실 수 있게끔 그런 결혼식을 했으면 좋겠다. 아버님께서 만족하시는 결혼은 둘이서 행복하게 싸우지 않고 사는 거지. 일단 첫 단 그 관문을 넘어야 돼. 아빠 손잡고 들어가면. 근데 요즘에 또 뭐 그렇게 꼭 안 하는 식도 있고 하더라고. 그래도 해야지. 그건 해야 돼. 그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손 잡으면 이렇게 또 뭘 묶어. 여기 테이프로, 청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뭘 묶어. 여기 테이프로, 청테이프로 묶어가지고 매달려 들어갈게, 내가 매달려. 아니, 얼마 전에 레이디 제이분이 결혼식에 갔는데 아빠가 신부 입장할 때부터 울고. 아빠가? 아빠가? 그 아빠는 안 울어. 그쪽 아버지는 안 울어. 내가 물어봤어, 나중에. 왜 안 울었냐니까 울었대. 자기 근데 겉으로 티를 안 나게 울었대. 근데 아빠는 티나더라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인사할 때 또 울고. 그때 눈물 나지. 근데 그때는 나도 눈물 났어. 아니 아들이 부모님이랑 인사할 땐 전혀 눈물이 안 나거든요. 저도 아들인데. 그때는 눈물 나. 근데 딸이 부모님이랑 인사할 때는 레이디 제인 무지하게 울더만. 네 엄청 너무 울더라.
아무 생각 안 나지 그때는. 우리의 상경례는 생각이 안 나? 약혼식 때. 우리는 약혼식 때 처음 상경례였어. 그때는 약혼이라는 게 있었어. 약혼식. 약혼식이 있었어. 결혼을 약속합시다 그랬고 약혼식이야. 약혼식이 있었는데. 근데 난 장인이 무서웠어. 경상도 사나인데 체격이 이렇게 갖고 반갑습니다. 무서웠어. 근데 그 장인어른 김영달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기억한 사람은 호식이잖아. 용식이. 나는 용식이만 찾았어. 나는 장인어른한테는 우리 아버지보다 더 엄격하게 해진 않았는데 내가 엄격하게 생각을 했어. 장인어른은 이제 표현을 잘 안 했어. 돌아가실 때가 다 돼서 병원에 응급실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우리 아버지한테 무조건 살려드리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무조건 살려드릴게요.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사위, 우리 큰 사위만 찾았어.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기억에 남는 어르신들이니까. 우리 패물 교환이 있잖아. 근데 우리는 반지를 껴줬어. 나는 아빠한테. 근데 이쪽에서는 까만 성경책 하나.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가 화났었대. 우리 아버지가 화났었어.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안을 뭘로 보고 그 성경책 하나 이렇게 이런 거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근데 나중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시고 혼자 방에서 성경책 읽고 그랬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거기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해. 그 성경책만 받고도 엄마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결혼을 했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평생 아빠랑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아닌가. 나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어. 권사님 드시죠. 좀 근데, 떠드릴까요? 떠라. 이 집이 나한테 성경책 하나만 줄 것 같아. 목사님이시잖아. 나 화나지. 왜? 찬송가도 줘야지.